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너무나도 감사땡. 자,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토트넘. 자, 토트넘은 제가 토트넘 스쿼드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다 있거든요. 스탠다드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좋은 케인, 그리고 손흥민, 그리고 요리스. 나 요리스 탐난다. 요리스. 요리스 요렇게 세 명이 나왔으면 좋겠다. 클루셉스키도 탐나는데? 제 클루셉스키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와우. 로메로도. 아, 요 다섯 명 중에 그냥. 아, 호이비에르도 좋아하는데? 벤탄쿠르도. 아, 다이어도 요즘에 막 살라가 너한테 뭐 준대? 막 이러면서 막 골키퍼한테 막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서 여덟 명 다 좋은데? 아무나 나와라. 가자. 자, 갑니다. 행복 뽑기. 아무나네. 자, 행복한 뽑기. 아, 음악 소리 좀 줄일게요. 여러분들 드럼 소리 들어야 되니까. 5성 나왔다. 5성. 오, 케인 나왔다. 헷간지 케인. 머리숱이도 없어진 것 같은데. 클루셉 RWF로 쓰면 체력도 안 달고 좋아요. 아, 진짜? 히든미션 온. 히든미션 왠지 성공하는 듯한 느낌. 자, 손흥민 가보도록 하죠. 손흥민. 5성 나오면은 손흥민 아니면 요리스지. 5성. 아이고, 4성이네. 누구냐. 호이비에르. 아, 호이비에르 좋아. 유튜브 계정 이름이 행복이잖아요. 행복 뽑기. 소니 능력치 잘 빠졌어요. 아, 진짜요? 모바일은 토트넘 안 나왔어요. 진짜? 왜? 흥민 오빠의 짝꿍 케인. 아, 케인. 자, 여기서 손흥민 나오면 딱인데. 자, 손흥민을 노립니다. 갑니다. 손케 듀오 가야지. 행복 뽑기. 5성. 아이고. 로메로. 오케이, 로메로 나이스. 얘 왜 피곤한가 보다. 얘 잠을 못 잤나 보다. 나중에 손흥민 더 이쁜 카드 나올 거야. 피를로 쓰는 어떻게 주셨어요? 피를로 아직 안 뽑았어요.